멋있다. 이렇게 다가오지 마세요. 떨려요. 오늘 도전은 여심을 사로잡는 대한민국 0.1% 매력남 소지섭 씨 앞에서 정신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아니 사실 저희 작가들이 지금 여기 다 와 있는데요. 제가 회식 때도 못 본 작가들이 여기 다 와 있어요. 그러나 막상 그를 사랑에 빠지게 한 여인은 따로 있다는데요. 정말 목숨 걸고 사랑했어요. 네, 엄청나게 사랑받으면서 찍었어요. 그녀가 우는 소리 내 가슴에 울린다. 잘생겼어요? 안 보인다고 뻥치지 말고. 올가을 가슴 저미는 사랑으로 대한민국의 뜨거운 멜로 열풍을 몰고 올 또 한편의 영화가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영화 오직 그대만으로 지독한 사랑에 흠뻑 빠졌다는 이 두 남녀. 소지섭 씨가 봤을 때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은 뭔가요? 둘이 나오는 거죠? 소지섭, 한효주 씨를 만나봤습니다. 올가을 가슴 애절한 로맨스를 펼칠 두 커플을 만납니다. 이름하여 소주 커플. 좋다. 네, 한효준 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무의미한 인생을 살던 전직 복서와 시력을 잃어가는 여자의 운명을 건 사랑을 애절하게 담은 영화 오직 그대만 속에서 사랑하는 남녀로 만나게 된 두 사람. 한때 잘나가던 복서였지만 어두운 상처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린 철민 역을 맡은 소지섭. 내가 나 30살이고 권투했었고 그리고 어렸을 때 아주 나쁘게 살았어요. 제가 봤던 선배님은 거의 장철민이라는 캐릭터와 흡사할 거예요. 네. 빙의처럼. 네, 과거 어둡진 않고요. 네. 싸움을 잘하구나. 성격이. 성격이. 주로 맑고 투명한 이미지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아온 한효주는 완전히 실명할지도 모릅니다. 이번 영화에서 시력을 잃어가고 있지만 늘 밝고 씩씩한 정화 역을 맡아 새로운 연기에 도전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극중 정화로 거듭나게 됐는데요. 어떻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둘은? 주차 박스 안에서 처음 만나게 되죠. 주차 박스요? 네, 건물 그 들어간 입구에 주차 박스가 있거든요. 네. 희미하게 보이던 시력마저 완전히 잃게 된 정화는 어느 날 철민을 만나게 됩니다. 아직 시작 안 했죠? 이거는 양갱, 이거는 귤, 이건 내꺼. 아 그리고 이건 제일 좋아하시는 몬다니 김밥.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렇게 정화는 철민에게 빠져들고 둘은 점점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아, 이 우수에 찬 눈빛과 표정. 그를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소지섭 씨는 이제 여성팬들한테 소간지라는 애칭도 얹으셨어요. 여성들이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가 뭘까요? 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왜 그런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 거울 안 보고 사시나 봐요. 잘생긴 데다가 겸손하기까지. 실제로 같이 작품을 해보니까 굉장히 따뜻한 면도 많으시고. 초코우유 사왔다? 나 딸기 우유가 더 좋은데. 나갔다 올게. 어떻게 챙겨줘요? 그 티나게는 안 챙겨주고. 티 잘 안 나. 챙겨주는 건 없어요. 그냥 방목했어요, 방목. 사실 소지섭이 한효주를 방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으니 두 분 실제로 나이 차이가 10살. 야, 근데 제가 좀 노안이고 좀 동안이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아저씨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소지섭은 멜로뿐만 아니라 액션까지 소화하며 남자다운 매력을 대방출한다는데요. 바로 여심 사로잡는 이 복싱 장면. 하지만 이게 웬일인가요? 맞고, 맞고, 또 맞고, 심지어는 네, 촬영하기 전에 권투 연습을 하다가 스파링 했다가 양쪽 손목에 인대가 다 늘어났어요. 촬영할 때 많이 아프죠. 근데 저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이는데 안 보이는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옆에서 보는데 굉장히 안쓰럽더라고요. 아니 저보다 훨씬 힘드셨을 거예요.
진짜 몸으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이 몸으로. 소지섭 씨 영화 촬영하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정. 그런데 그가 영화를 위해 무모한 도전 한 가지를 더했다는데요. 바로 복싱하면서 실제로 K1 겨투기 선수랑 시합을 하셨다고. 제가 웬만해서 힘으로 밀리지 않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영화를 보시면 살겠다고 바둥대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 영화는 영화다의 그 지는 한 싸움 있잖아요. 영화는 영화다 속 치열하다 못해 너무 리얼했던 바로 이 장면. 설마 이것보다 더 힘들었겠어요? 그거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결심한 것이 있었으니 이제 힘드니까 로맨틱 코미디 하려고요. 다음부터 다음 편은 그 로맨틱 코미디를 다음 영화도 액션이 혹시 잘못되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 한편 마냥 행복할 줄 알았던 철민과 정화에게 시련이 찾아오고. 다친 데 없으세요? 철민은 사랑하는 여인 정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는데요. 과연 두 사람은 다시 만나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떠나는 소리 그녀는 듣지 못한다.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그 감동적인 영화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오직 그대만 많은 분들이 가슴에 아주 따뜻한 행복한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올가을 잔잔한 우리의 일상 속 가슴을 뒤흔들 폭풍 같은 사랑, 오직 그대만입니다.